50% versus human drivers, wouldn't auto insurance rates fall to reflect the reduced underwriting risk, thereby adversely impacting GEICO's revenues and float, and perhaps margins too? Well, well, let's just take the extreme example. Let's say there are only going to be 3 accidents in the United States next year for some crazy reason that anything that reduces.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김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워렌 버핏 테슬라 자율 중에 투자하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영상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워렌 버핏은 케이코라고 하는 보험회사 운영하고 있죠. 자동차 보험회사를 1950년부터 해서 65년까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케이코도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보면은 255달러 정도의 수익을 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전체 이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셔웨이의 4천억 정도의 이제 수익 중에서 약 5.8%에 해당하는 수익을 바로 이 모회사인 케이코에서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에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서 테슬라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율주행에 대해서 보험과 관련해 갖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을 때 사망사고 감소가 50% 줄어들면 좋다, 사회적으로 좋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도입에 대해서 본인은 솔직히 AI는 좀 이렇게 뭐랄까 사기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하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겁난다. 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죠. 자, 버핏이 이야기하는 거는 AI는 핵무기급이고 램프에 넣을 수 있는 요정 같은데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 중에 버핏이 애플을 주식을 몇 프로를 팔았냐. 자, 주식을 엄청 많이 팔았죠. 자, 13%를 팔았습니다. 자, 애플의 주식을 이제 13% 팔았고, 자, 이 AI 핵무기급으로 겁난다라고 경고하면서, 자, 어떤 흐름을 지금 갖고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제 테슬라를 바라보게 됐고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바라보게 됐다라고 하는 건 고무적인 이야기고요. 사실 뭐 이런 이야기만 나도 주가에는 반영이 되죠.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에, 사람의 어떤 감정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 대가가 테슬라의 FSD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 부분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보험 쪽으로 해서 보험 쪽에서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쪽에서의 FSD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자, 사고율을 감소를 시키죠. 자, 50% 정도의 사고율을 감소를 시키면은 물론 이거는 이제 그 국민의 안전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요. 보상금도 감소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보험회사의 수익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수리비용도 절감이 돼서 좋다.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좀 더 이제 워딩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사고가 50% 감소하게 되면은 보험회사의 거래량은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사회에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환영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좋은 사회를 만든다. 이제 투자자 입장이지만은 항상 보면은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좋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과 실제 이제 투자 내용은 좀 다를 수는 있죠. 일테면은 지금 오일에 투자하는 그런 내용처럼요. 자,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보험업계를 진출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만 이 성공 여부는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버핏은 사고 감소가 보험회사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는 인정하지만 그런 결과를 달성하는 데는 상당한 도전이 필요하다. 이 도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앨런 머스크 제일 잘하죠. 자, 요 구조를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고요. 자, 하지만 이 기술에 대해서 예상되는 사고 감소로 인한 이점이 높아진 수리 비용으로 상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자, 기술에 따라 예상되는 사고 감소로 인해서 이점이 있지만 수리 비용은 올라갈 수 있다. 요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한 대의 차량이 뭐 사고로 발생했을 때 그 차량 자체의 수리 비용이 높으면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거에는 이제 차량 감소가 되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수리비용하고 보상비용 줄어드는 거죠. 자, 그리고 자동화가 운영자에게 장비 제공업체의 비용을 이전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은 운영자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이제 사고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이제 비용을 내야 된다, 자율주행에는.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테슬라의 비즈니스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FSD의 인프라스트럭처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자동차가 가운데 있고요. 이 자동차를 기준으로 구성된 내용을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보험 쪽이 이제 붙어집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 쪽에서 테슬라에서 자체 보험에서 이걸 커버를 해야 되는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차징. 충전 시설이 여기 이제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내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AI 컴퓨팅을 통해 갖고 자체 이제 컴퓨터 칩들이 이제 한 300만 원 정도인가요? 이게 투자가 돼가지고, 여기 이제 모든 테슬라 자동차는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빌트인 말하자면 AI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서버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이쪽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이 구조가 이제 나중에는 확장이 돼서 어디까지로 가냐면은 로봇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테슬라의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율주행 기술이 FSD가 단순히 이제 차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로봇까지 확장이 되면 이거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겠죠. 자, 에너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에서도 이제 워렌 버핏이 관심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의 워딩 중에 보면은 이제 그 에너지 자체가 지금 고갈이 되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태양이나 원자력 관련 이런 그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제 이 태양이나 원자력에 대한 투자가 아니면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을 거다. 이제 에너지에 굉장히 이제 찐이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보여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하고 지금 테슬라에 관심 갖는 요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FS 기술뿐만 아니라 에너지에도 관심을 갖고 지금 워렌 버핏이 그런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테슬라의 그 지금 이정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지금 로마오님이 지금 정해주신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FSD 베타가 유럽에 이제 런칭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잡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유럽이 아니라 지금 어딥니까? 중국에서 먼저 런칭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테스트 운전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 빨리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서 이 현대자동차하고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단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걸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현대 기아차 로보택시 협업이냐 경쟁이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올렸는데요. 여기 이제 많은 댓글과 의견을 주셔서 요거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국민들이 정말 굉장히 스마트하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경영의 한계는 시대의 흐름, 작은 AR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개 테슬라 투자의 객관적으로 바라본 FSD 상식만 가져도 앱티브사에서 뭐죠? 구제해주면은 테슬라와 경쟁한다고 착각하는 거. 자, 이거 안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테슬라 라이센스로 인해서 그 비용을 UAM이나 수소차 다른 데 이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또 주셨어요. 자, 라이다 레이다 진짜 한심하네. 자,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자, 이 라이다 레이다 뭡니까? 빛과 소리, 음파로 의해서 하는 건데, 한 대당 수억 원씩 투자해서 언제 데이터 쌓아가지고 통신 인터넷 만들어냅니까? 이런 이야기 주셨고요. 이래서는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자본 투자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려나, 애플 꼴 나지 않겠냐, 이런 우려사항도 같이 또 주셨어요. 우리가 전 세계 자동차 수는 14억 대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2030년이 되면은 27조 달러. 그러니까 한그 대수로 따지면은 우리가 20억 대가 되고, 이게 이제 27조 달러까지 이제 엄청난 큰 시장이 되는데, 이 시장 FSD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보험까지 영향이 간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끝으로 테슬라 FSD 쌓이는 마일수를 한번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5월 2일 기준으로 14억 마일, 5월 4일 기준으로 14억 7천 마일. 그다음에 5월 6일 기준으로 지금 봤더니 15억 마일 쌓였어요. 우리가 이제 무료 테스트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이 무료 테스트 기간에 지금 보면 이렇게 정점을 이뤄가지고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였던 걸알 수가 있죠. 무료 테스트 기간 동안에 쌓인 데이터로 인해서 지금 여기 이제 이 마일수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4억 마일이 그래프가 지금 상향으로 약간 꺾이긴 했습니다. 5월 2일에서 5월 4일, 그 다음에 약간 그래프 기울기가 줄어드는데, 제가 이거 그래프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이제 그
FSD의 구매량과 바로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만약에 계속 상향이 되게 되면은 FSD 구매가 계속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파악되기 때문에 제가 이 그래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요 정보를 여러분에게 이제 공유를 드리고요. 이 정보를 통해서 만약에 이 그래프가 계속 상향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테슬라의 FSD 판매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정표로 마일스톤으로 여러분이 이제 FSD 마일 기준수를 제가 이제 일괄로 체크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FSD 워렌 버핏 자율주행에 투자 하나라는 제목으로 했고요. 여기 이제 보험회사의 수익과 연관되는 FSD의 이제 사회 변화, 자,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바라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멤버십을 통해서 많은 자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끝에 하단에 제 페이스북 계정도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가지고도 같이 공유하고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빅데이터 김 교수였습니다.